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3대 누아르 영화로 꼽히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과 하정우의 조직 일당들이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걸어가는 씬은 영화 포스터가 될 정도로 상징적인 명장면이 되었는데요. 아, 진짜 이 장면에는 숨은 오게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 어떤 오게티일까요? 그 포스터 너무 기억나는데? 야, 설마 스마트폰 들고 있나? 아니, 나 이거를... 그렇지, 시대착오.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는 알고 있거든. 아, 그래요? 얘기해봐. 어떻게? 이게 80년대 얘기잖아요. 네. 무슨 상점이나 그렇지.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CG 촬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 다 CG야? 이게 그때 뭐, 못했나 보다. 뭘 안 바꾼 게 있나 보다. 편의점 이런 게 찍혀 있는 거 아니야? 편의점 옆에? 있나? 편의점. 그때 편의점이 없을 때니까. 없을 때. 처음 들어오기 전. 알고 계신 거예요? 아시네. 아세요? 아시네. 나는 범죄의 전쟁 오디션에서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근데 얼굴 표정이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 아니. 아니 왜냐하면 그 포스터가 항상 그 사나이 픽처스에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신세계 제작한 회사인데 범죄의 전쟁도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뭐가 그게 될까? 시대에 안 맞는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니면 스탱벅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일단 편의점부터 해봐. 편의점 해보자. 네. 너 해봐라, 편의점. 손을 좀 해봐요. 그래. 정답 하고. 네, 정답. 편의점. 저 어설픈 거 다 넘기면 되겠다. 네네네. 잠깐만. 이봐, 이거야, 이거. 보여주네. 보여주네요. 그러네. 찾았네. 우리가 찾아놨는데. 확대 좀 해볼게요. 지금 금지 저 표지판이 저 때는 없었나? 무슨 식당? 저 뭐야? 무슨 식당이야? 뭔 식당인데 저? 아, 뭘 들고 있나? 전화기 들고 있나? 전화번호 보. 옛날에 전화번호가 2국에 뭐 이러지 않았어요? 82국에 뭐 이런 거 두 자리였어. 세 자리야? 아니 근데 앞 번호가 안 보여. 뒤에 네 자리로 맞는 것 같아. 아 뭐지? 오게티가 있다고? 근데 뭐가 오게티가? 뭐가 있어? 내 기억에 걸어가는 장면에 차가 있었어요. 차들이. 아, 진짜? 차가 예를 들어서 요즘 차가 있었구나. 모델이요. 요즘 차거나 요즘 차 아니면 그래. 차 남바. 그거 해보자. 자, 차 남바 번호판이 남바가 뭐냐? 차 번호판이 요즘 번호판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를 영화를 너무 설렁설렁하게 그래, 저... 애들이 그거 다 바꾸고 있다니까. 진짜. 아니면 아니면... 간판에 전화번호 있잖아. 아까 그거처럼. 두 자리였는데 막 세 자리고. 그럼 이제 합쳐지지 않은 거 있잖아. 아, 어떻게 이거 어때요? 아, 네. 왜 애매한가 보지? 애매한 거 왜 우리 서로 생각한 건 형돌이밖에 없네. 서로 생각한 거야. 정답.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두 글자였는데. 두 글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세 글자로 되어 있다. 그래. 정답입니다. 맞췄어. 야 대박이다. 간판에 전화번호 국번이 세 자리 정답입니다. 영화의 배경인 1980년대에는 전화번호의 국번이 대부분 두 자리였으며 1998년 이후 지금과 같은 세 자리로 통일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원래 각본에는 단체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으나 거리의 소품이나 간판을 80년대 배경으로 전부 바꾸기에는 제작비가 부족해 간판을 가리기 위해 출연진 숫자를 늘려서 찍었다고 합니다. 아, CG가 아니구나. 가렸구나. 몸으로 가렸구나. 영화를 연출한 윤종빈 감독도 제작비를 아끼려다 명장면이 얻어걸렸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 CG가 아니었구나. 진짜 제작비 아끼려다가 진짜 최고의 명장면이 나왔네. 예능에서도 이거 엄청 패러디했잖아요. 맞아. 아, 옛날 우리 집 전화번호가 42국이었다. 네. 여기 보면은 저 제 못 가렸어, 못 가렸어. 아, 제가 봐. 그러네. 469. 아, 그러네. 다 세 자리네. 간판 좀 세련됐네, 80년대 치고. 그렇지. 그래. 너무 세련됐다. 알록달록하다. 아.